아니. 아, 네.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저에게 통행증 세 통만 써주십시오. 통행증? 어디에 쓰시려고요, 선생? 전쟁이 임박하여 급히 오느라 식솔들을 챙기지 못해 잠깐 시간을 내어 집에 좀 다녀와야겠습니다. 부모 형제들이 세 군데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제가 여기 있다는 것을 중이발이 알게 되면 우리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그러고도 남을 자입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주신 통행증을 보내주면 저희 가족들이 이곳으로 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리한 부탁인 줄은 알지만은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닙니다. 네, 지금 당장 가서 써드릴 테니 내려갑시다. 예. 감사합니다, 장관님. 뭘요? 조심해서 다녀오십시오, 선생. 가족분을 모시고 오면 큰 상을 내려 편히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둘러 다녀오겠습니다. 그럼. 조심해서 다녀오십시오. 장관님, 신통방통 선생을 너무 쉽게 보내신 거 아닙니까? 네? 쉽게 보내다니요? 진짜로 우리 편이 된 것인지 좀 더 살펴본 후에 보내셨어야 했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저에게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신통방통 같은 인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방통선생으로부터 얻을 것은 다 얻었으니까요. 이제 남은 것은 쥐폴레옹을 크게 이겨 천하를 통일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나라의 모든 인재는 다 모이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끈질긴 공격을 받고도 쥐현덕이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거야 쥐현덕을 받아준 쥐원소, 쥐포, 유표 등등이 있어서 가능했지만 좀 있으면 천하가 다 내 세상인데 어디 갈 데가 있겠어.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곧 그렇게 되실 겁니다. 적들의 준비는 거의 끝나가는데 한 가지 문제가 안 풀린단 말이야. 뭔가 결정적인 해법이 있어야 하는데 가슴이 답답해서 속이 터질 것 같군. 길동이도 잘난치 않은 것 같아 물어보기도 싫고 말이야. 아무래도 해법은 길동 선생에게 있을 텐데 저렇게 자존심 싸움만 하고 있으니.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저 아래 주력 파트라는 불길 속을 헤맬 것이고 쥐니발은 우리를 보고 노발대발하겠지. 쥐니발은 우리를 보고 노발대발하겠지. 그렇게 되면 역사는 새로운 주인을 맡게 된다. 아, 바람이 아주 시원합니다. 예, 장관님. 이 바람을 보니 하늘도 우리를 돕는 모양입니다. 뭐가 좋아서 저리도 웃는지, 원. 저 깃발을 보니 바람도 정말 우리 편이 아니군. 저건 반드시 적에게 나쁜 징조다. 적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지. 사령관님! 여봐라, 거기 아무도 없느냐? 빨리 사령관님을 모셔라! 전쟁이 곧 임박했다고? 예, 큰형님! 우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형님! 응? 길동 선생이 온 뒤로 몸이 근질거려 죽겠어요. 살면 뒤룩뒤룩 찌고. 그리고 우리도 아무 편이라도 들어 같이 싸워야 무쯤 얻어먹을 거 아니겠소? 그건 아니야. 길동 선생이 우린 차나 마시면서 불구경이나 하라고 했거든. 예, 구경만 하다가 공짜로 챙기겠다. 이거야말로 방 안에만 갇혀 지내려니 몸이 근질거려 살 수가 있나. 공짜가 아닐세. 우리나라 최고의 전략가가 목숨을 건 머리 싸움을 하는 것이니까. 예, 그놈의 머리 대체 머리 나쁜 녀석은 이해가 안 간다니까. 아유. 많이 다치신 겁니까? 예, 충격이 심해 한참 쉬셔야 하겠습니다. 지금이 어느 땐데 쉴 수가 있어. 그건 안 돼요.
지금 일어나시면 위험합니다. 쉬셔야 합니다. 예, 당분간 쉬십시오.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쳤단 얘기는 비밀로 해야 합니다. 이 일을 적들이 알게 되면 당장이라도 쳐들어올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런, 남의 불행을 좋아하다가 자기가 당했구나. 남의 불행을 좋아하면 천벌을 받는 법. 길동 선생! 아, 예. 아, 여기서 뭐 하십니까? 하늘의 기운을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은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근심이 가득하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실은 별것 아닙니다만. 저는 속이지 못하십니다. 주니발 사령관께서 중병이 나신 모양이지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주니발 사령관이 요즘 화가 많은 것 같아 혹시나 하고 짚어본 것입니다. 어쩌다 마친 것이니 너무 놀라지는 마십시오. 예, 실은 사령관께서 다치셨는데 위중하십니다. 아, 저런, 전쟁은 곧 다가오는데 사령관님은 누워있고 큰일입니다. 예, 그래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제가 사령관님의 병을 고쳐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아니 놀리지 마십시오, 길동 선생. 용한 의사도 중환이라고 했는데 선생이 어떻게 고치신단 말입니까? 무릇 병이란 겉으로 나는 병도 있지만 속병도 있는 법입니다. 제가 보기엔 사령관님은 마음속의 병이 더 크신 것 같으니 제가 고쳐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쪽이 본전하니까. 자, 그럼 한번 여쭙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뭐요? 길동이가 내 병을 고칠 수 있단 말입니까? 예. 웃기는 사람이군. 의사도 아닌 주제에. 길동 선생의 말로는 사령관님의 병은 소병일 수도 있다고 하면서 한번 만나보시지요. 하긴 설마 죽이기야 하겠소. 그럼 길동 선생을 모시고 오도록 하세요. 예, 사령관님. 이런 모습을 보여 미안합니다. 아, 아닙니다. 사령관님은 제 말 한마디면 바로 뛸 듯이 일어나실 것입니다.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예, 물론입니다. 다만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으셔야 합니다. 좋소. 내 마음속에 있는 골칫거리는 바로 바람입니다. 적은 바람 때문에 희희낙낙하고 있고 우린 바람 때문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러면 제가 바람의 방향을 3일 동안 바꿔드리면 되겠습니까? 바람을? 3일이 아니라 하루만 바꿔줘도 소원이 없겠소이다. 그러면 제가 기도를 드릴 제단을 만들어주시고 병사는 물론 개미 한 마리 얼씬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그거야 어렵지 않지요. 아니, 조자들이 뭘 하고 있는 거야? 니처럼 막루를 짓는 건가? 뭐시, 뭘 열심히 짓고 있다고? 예, 장관님. 아직 초기 단계라 뭘 짓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뚝딱거리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 거참. 하여간 잘 지켜보고 우린 계획대로 철저히 준비하세요. 예, 장관님. 새로운 무기를 만드는 걸까?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도무지 감이 잡히지가 않아. 어라, 점점. 저게 도대체 뭐야? 뭔지 모르지만 무지 크고 높게도 쌓네. 뭐야, 끝도 없이 올라간다고? 네. 그것이 대체 무엇인지 모르시겠어? 적들의 교란 작전으로 보입니다. 너무 염려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무슨 트로이의 목마도 아니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알겠소. 그러나 혹시 모르니 다 완성하기 전에 공격하도록 합시다. 예, 장관님. 언제든지 출병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무엇이? 적들이 출발했다고? 예, 사령관님. 이거 큰일이군. 예, 사령관님. 이거 큰일이군. 우린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그래, 적들이 이곳까지 오려면 얼마나 걸리겠소? 여기까지 오려면 4일 정도 걸릴 것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같은 바람을 타고 오게 되면 3일도 안 걸릴 겁니다. 그렇군. 그렇다면 더욱 큰일이 아닌가. 사령관님, 주길동 선생의 얘기대로 서둘러 화공...